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량은 더뉴 모합이고요. 몇 년식이었죠, 사장님? 예, 2017년식입니다. 17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29,000인가요? 네, 29,000. 네.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요번에 저희가 신제품 출시한 탄 R 버전 하나 하고요. 탄 D 버전 하나. 그리고 두 개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장착 전에 저희 기술 대표가 테스트 주행을 했는데 약 400m 70km 신호위반 과속 예, 구간이고요. 저 이따 좀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이어서요. 여보세요. 유 대표가 테스트 주행을 했는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하면 잘 적응이 될 것 같다고 이 차에 잘 최적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장착 후에 또 길 대표님이 한 바퀴 돌아봤는데 고속 밟으면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따 가실 때 고속 주행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네네. 지금은 타시면서 좀 뭐가 틀려졌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되고요. 저희 기존에 뭐 영상을 많이 보셨으니까 뭐 RPM이 떨어졌다, 저알패스에 힘을 쓴다, 부드럽다 이런 게 공통적이거든요. 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RPM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떨어집니다. 지금 거의 75km 정도 되는데 RPM 1200 정도 쓰고 있네요. 기아 변속도 부드러워지고요.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오늘 고객님 너무 점잖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느끼시면서 타고 계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고객님들이 다 운전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활발하고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놀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이동식 다중 구간입니다. RPM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네. 한 2,300 정도 네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지금 한 2,300 떨어지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네. 뭐 워낙 신차라서 뭐 진동소음도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다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재밌어져요, 차가. 그럼 이제 운전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서 스타트할 때 좀
굼뜸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예, 운전해 보시고요. 네네. 오르막 올라갈 때도 계속 이렇게 쳐주거든요. 네. 저희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맞는 말이겠죠. 자기 제품이니까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고객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좀 찍는 이유가 또 다른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제가 한 말보다는 고객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틀려진 걸 말씀해 주는 거를 더 귀 기울여서 듣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걸 꼭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난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은 또 부탁드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착만 하고 가셔서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가서 네. 일단 제가 고속주행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네, 네. 확실하게 느끼고 네네.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아 변속이 좀 빨리 이루어져요. 예. 저 RPM에서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 가셔도 돼요. 카메라 없습니다. 빼보세요. 100% 저기 빨간불이라서 제가 떼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속주행으로 이용하시면서 가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더 직진 한 내리막길 한 700m 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유튜브라는 계정이 없었으면 저희 사업에 도봉산과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의정부 시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다 유튜브들을 보시니까 예, 가짜 뉴스가 네. 너무 많아서 큰 그렇죠. 네. 큰 문제입니다. 아, 아주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약 400m,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요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저 밑에 내려갔습니다. 네. 차가 좀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게 있어서 엑셀을 좀 미리 뛰는 습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달리다가 차간 거리가 가까워져도 거의 다 가서 엑셀을 떼어서 세우는 개념으로 항속중이 잘 안되니까 그랬더면 이제는 항속중이 잘 되니까 멀리서 엑셀을 떼야 돼요. 차 상태가 정말 워낙 좋았네요.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꼭 영상을 촬영하고 나오면 전화가 무지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전화는 예전에 이걸로 촬영했었는데 네. 요 전화로 촬영만 하고 전화기를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됩니다. 네. 아까는 조용한 것 같은데 네. 꼭 이렇게 하면 그래요. 지금 막 네. 장착하셨던 분들 또 기존 고객분들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택배로도 나가서 차에 좀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센터에 사장님도 전화 와가지고 보낸 분도 계시고 진짜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일단은 달아보겠다. 네. 그럼 사장님이 유튜브 영상에 말씀하셨던 거 50일 동안 타보고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액 반품해 준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이러면서 전화 주신 분도 많고요. 네.
짧은 구간에서도 저희 기술 대표는 150, 160을 밟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고객님이 어차피 필요할 때 고속을 밟을 텐데, 사업체에서도 그렇고, 그, 이 고속주행에서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 와류기 제품, 무동력 터보 제품들이 고속에서 와류, 그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서 차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귤 대표가 타고 들어오면 평균 연비가 떨어져 있다가 고객님이 운전하시면서 다시 회복이 되니까 놀라시는 부분도 많고요. 일단은 아마 일산에 가시게 되면, 운전하고 가시게 되면 느끼시는 게 많아질 겁니다. 네, 며칠 네. 운행을 해보고 그렇죠.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네. 그 냉정하게 저희는 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타면서도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고속주행도 일부러 고속도로 한번 올려서 해보시라는 이유가, 타고 들어오면 이제 고속이든 저속이든 중속이든 다 이슈가 학습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체크해보시면 다 좋아질 겁니다. 사장님 저것도 다 장착하셨네요. 네네. 연비에 좀, 네, 관심이 좀 많으신 고객분들이 다 장착을 해갖고 OBD를 다 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연비 운전도 잘하세요, 보면. 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여기 또 너무 여기 종속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잖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가득 주유하고 몇 킬로를 탔다. 네. 장착하고 나서 가득 주유하고 몇 킬로를 탄 거 보니까 얼마를 더 타더라.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좋죠. 없습니다. 필요성 없는 거. 경유차. 네, 노예 경유차 단속 장비. 더 갑니까? 예, 더 가입니다. 한참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네. 이거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처음 장착 전에는 밟은 다음에 좀 뒤늦게 가는 감이 있다면, 달리는 중에도 더 밟게 되면, 근데 달리는 중에도 더 밟게 되면 반응을 바로 합니다. 저기 빨간 불이면 엑셀 띄고 가셔도 되고요. 하여튼 며칠 타보시면서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또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